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10월 가성비 직구템 베스트4입니다. 지난 9월부터 이번 10월 중순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또 직구해서 써봤는데요, 실패한 제품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거르고 진짜 괜찮았던 제품들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스트1 네이처하이크 커밋 캠핑체어 MW02 모델입니다. 가격 51,200원이고요 사이즈는 미디움과 라지가 있는데요, 저 같으면 라지, 미디움이 4만원, 라지가 51,200원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베이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베이지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네이처하이크라 그러면 아웃도어 등산복부터 온갖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가성비 브랜드인데, 제가 아직까지는 캠핑에 취미가 없어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 테라스에 둘 캠핑 의자를 찾다가 가성비가 좋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결과는 대만족. 제가 지금 영상이 없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일단 얘가 엄청 가볍고 튼튼해서, 보면 프레임이 듀랄루민 합금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듀랄루민. 저 처음 듣고 이게 게임 아이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보면 이게 알루미늄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고 경도도 높아서 이 의자 하나가 무려 120kg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묵직하신 성인 남자분도 충분히 앉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무게가 2.7kg에서 캠핑 갈 때뿐만 아니라 가까운 공원 갈 때도 정말 가볍게 들고 갈 수 있을 가볍고 핸디한 제품이에요. 사실 뭐 2.7kg을 하는데 뭐 제가 들었을 때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거든요. 진짜 체감은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원단도 짱짱하고 오염이 안 되고 약간의 방수가 되는, 완전 방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옥스포드 원단으로 되어 있고, 프레임이 보시면 원목인 것처럼 무늬를 넣어서, 조금 이게 뭐랄까, 정말 원목이었으면 더 감성이 살았겠지만 그래도 원목이었으면 너무 무겁고 관리가 불편하니까 나름 그 듀랄루민 재질로 가벼우면서도 안정성을 높이면서 이 캠핑 감성을 위해서 이런 원목 느낌을 딱 준 그런 센스 있는 제품인데, 조금 아쉽죠? 그렇지만 이 팔 거치대 이 부분은 진짜 느티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캠핑 감성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시키시려면 사이즈는 M보다는 무조건 라지 사이즈 추천드려요. 제가 앉아보니까 확실히 큰 걸 앉아야 이렇게 푹 기대가지고 축 처져서 편하게 기대고 앉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옵션에 바리얼 커버도 있거든요. 이제 곧 겨울이니까 3만원짜리 바리얼 커버 추가해서 앉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베스트 2 모델입니다. 샤오미 드리미 무선 청소기 V9입니다. 바로 이 모델이죠. 가격 단돈 96,700원, 파워 2만 파스칼. 제가 청소기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청소를 하는 것보다 청소기 사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사고 리뷰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주 하는데, 제가 이 PA를 파스칼로 안 읽고 계속 PA 그랬다고 누가 댓글로, 형 제발 파스칼로 읽어줘, 그래가지고 제대로 읽습니다. 2만 파스칼 흡입력을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는 표준으로 쓸 때 28분, 절약 모드로 쓸 땐 무려 60분, 파워 모드로 쓰게 되면 고작 8분 쓸 수 있는데요, 절대 뻥스펙 아닙니다. 삼성 정품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필터는 5단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헤파 필터가 있는데 얘는 물청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물청소해서 완전 건조시키면 또 쓸 수 있어요. 솔직히 교체형 필터보다는 먼지를 좀 덜 걸러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유지 비용이 낮다는 점은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먼지를 이렇게 원터치로 눌러서 이건 좋네. 브러쉬는 일반 마루형 롤러 브러쉬, 차량용 브러쉬, 이렇게 친구류 브러쉬 등 총 4가지 브러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달에 구매한 제품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 50만원대 다이슨 V10 플러피 모델이 40만원대로 나와서 빠르게 직구를 해봤는데요, 이 두 제품을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매일 번갈아가면서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동시에 써봤습니다. 10만원대 50만원 제품 5배나 차이나는 두 제품을 써봤는데 대반전. 대반전 어떨 것 같으세요? 얘가 말도 안 되게 좋다? 아니죠.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이야. 얘가 말도 안 되게 흡입력이 좋아. 미쳤어. 너무 좋아. 그렇지만 또 반전. 얘보다 얘를 더 잘 쓰게 돼요. 거의 7대 3 비율? 왜냐?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가 무게가 고작 1.5kg밖에 안 돼요. 진짜 가볍습니다. 그리고 흡입력이 다이슨에 비해서 아쉬운 거지 집안 청소 용도로는 2만 파스칼 진짜 차고 넘치는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리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따로 지금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 바닥용 롤러브러시 보면 이 헤드 부분 여기가 진짜 가볍고 조들이 너무 부드러워요. 말도 안 되게 부드러워. 스무스해. 제가 10만원대 가성비 청소기도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얘가 진짜 올타임 넘버원 느낌? 역대급입니다. 진짜 보통 이런 가성비 청소기들 고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배터리가 삼성이나 LG가 아닌 경우에 진짜 뻥스펙인 경우가 많거든요. 막 10분, 20분 간다, 파워모드라도 10분 이상 간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5분도 안 되는 그런 조르 배터리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 진짜 찐 삼성 배터리고 진짜 정직하게 스펙 그대로 가요. 야,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지금은 사실 이게 아쉽지만 제가
제가 구매했을 땐 Q10 특가로 해서 9만원대 구매했는데 지금은 한 20만원대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특가 또 뜰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너무나 좋은데 가장 큰 단점, 유일한 단점이라고 했는데 바로 소음입니다. 바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게 모드가 1단, 2단, 3단에서 가장 오래가는 절약 모드 60분 갑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이슨이랑도 비교를 해보세요. 다이슨 절약 모드. 다이슨에 비해서 좀 조용한 것 같죠? 자, 그러면 둘 다 중간 일반 모드로. 뭐 그냥 평범한 청소기 같아요. 다이슨 좀 시끄럽죠? 자, 그럼 대망의 파워 모드. 다이슨 맥스 모드.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진짜 이 파워 모드라면 세상에 귀가 너무 아파. 그 어디 우리 외국 갈 때 항공기로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좀 이제 걸어가서 항공기에 올라가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엔진 켜져 있고 막 이런 소리 막 들리는데 그런 소리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럼 그 항공기 터빈 돌아가는 소리 밖에서 바로 듣는 거의 그런 소리급. 너무 시끄러워. 다이슨 같은 경우에 풀 파워모드를 하게 되면 소음이 일반 이런 거 1단, 2단, 3단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소음을 안쪽에서 좀 먹어준다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아,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파워, 파워, 파워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제가 실사용 해보니까 이 파워모드는 거의 쓸 일 없고 보통 이 2단의 표준 모드로 많이 써서 사실 뭐 소음은 진짜 크게 걱정될 거 없고요. 정말 만족하면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랑 얘랑 비교하는 리뷰 영상 따로 한번 찍어서 올려볼 건데 진짜 둘 다 너무 좋지만 저는 얘가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얘를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특가는 사라진 것 같은데 나중에 특가가 뜨면 제가 바로 커뮤니티 글로 한번 올려볼게요. 다음 제품입니다. 차이슨 슈퍼소닉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보세요. 파워가 진짜 엄청 세요. 엄청 난리나 난리나. 가격 38,120원, 색상은 그레이, 레드, 로즈골드, 퍼플, 프러시안 블루 이렇게 있고요. 코드는 직구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구매하면 한국형 코드로 보내줍니다. 돼지코 필요 없어요. 풍력은 3단으로 조절이 되고요. 온도는 4단으로 조절되는데 최소 28도에서 최대 95도까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디퓨저, 콘센트레이터 등 총 5가지의 노즐이 제공됩니다. 스타일링 할 때 좋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진짜 가성비가 미친 헤어드라이어.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누가 봐도 다이슨 슈퍼소닉 그대로 카피한 제품이잖아요. 제가 또 이런 대리급 짭 에어팟 프로 그리고 짭 스마트폰 리뷰로 처음에 이런 짭 리뷰 채널을 시작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거 못 참지 하면서 바로 구매를 해봤는데 뭐야 이거 왜 좋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바람 세기가 말도 안 됩니다. 여기 진짜 보시나요? 바람 세기가 너무 세가지고 이게 디퓨저일 거예요 아마. 자, 이거 보면 안에 이렇게 노즐이 다다다다다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바람이 쫙 펼쳐져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라이할 때 안쪽 부분이 잘 안 마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30초도 안 돼서 안에 바짝 잘 마릅니다. 머리 기신 여성분들 아침 머리 감으면 말릴 때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하나면 진짜 끝납니다.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항상 앞머리를 좀 이렇게 띄우고 옆으로 넘기고 이러지 하는데 이럴 때 또 별거 없이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내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콘센트레이터 이걸로 이렇게 지금은 머리를 감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좀 내려오긴 하는데 물이 묻은 상태에서 하면 한 10초 안에 이렇게 가르마 바로 탈 수 있어요. 진짜 편해. 그리고 보시면 이 노즐 교환 방식이 이렇게 플라스틱을 꾹 넣어서 이렇게 맞물리게 끼우는 게 아니라 보시면 지금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이런 큰 것도 딱 지지력도 엄청 세. 그래서 안전하고 고정도 잘 되고 당연히 내구성도 좋겠죠. 아,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정말 좋고 힘이 센데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이 온도가 가장 높은 게 95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게 95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뜨거워요. 제 제품이 불량인 건지 아니면 뻥스펙인 건지 모르겠는데 머리 뿌리까지 살려줄 때는 뜨겁다 좀 뜨겁다 아 뜨겁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 바람을 좀 1단 정도 낮춰주고 가장 뜨겁게 하면 그때는 조금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잘 조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이 38,000원 솔직히 믿기지 않는 너무 놀랍고 가성비 좋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실제로 리뷰 보면 재구매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거실 화장실 쓰고 있는데 안방 화장실 용도로 하나 또 추가로 구매될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강력 추천. 자, 그 다음 마지막 베스트 4 제품입니다. 샤오미 무선 정동 청소솔 M3 모델입니다. 가격 58,240원이고요. IPX7 방수가 돼서 이 헤드까지 물에 푹 담궈도 됩니다. 배터리는 1시간 충전으로 50분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화장실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못 보여드리는데 영상 한번 봐보세요. 진짜로 이게 화장실 찌든 때 빼는 용도로는 최고예요. 브러쉬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일반 바닥, 모서리, 좁은 틈 닦을 때마다 헤드를 갈아 끼우면서 청소해줄 수 있습니다. 회전 속도가 진짜 빠르고 이 힘이 강해가지고요. 한 손으로 들고 쓰잖아요? 그러면 손이 막 이렇게 휙휙휙 막 왔다 갔다 움직여. 그래서 두 손으로 꽉 잡고 힘줘서 바닥 청소하면 진짜 바닥에 묵은데 닦이는 느낌이 너무 좋아. 행복해. 아, 이거 사실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거 보고 쾌감을 느껴가지고. 평소에 이런 샤워실 수채구멍 지금 청소를 해놔서 좀 깔끔해 보이긴 한데 항상 보면 이제 제 머리카락, 와이프 머리카락, 우리 우주 머리카락, 우리 달콤이 털 항상 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솔직히 제가 맨날 이렇게 청소를 하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 솔 같은 거 안 쓰는 칫솔로 이렇게 막 닦아서 버리곤 하는데 지저분하잖아. 손도 가까이 대고. 그런데 이런 수채구멍 대고 그냥 솔로 싹 전동을 돌려주면 진짜 순식간에 깔끔해지고 이 솔 가운데로 머리카락 털 다 모여서 그냥 떼서 바로 버리면 되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뭐 화장실 청소 얼마나 자주 하겠냐만은 있어서 나쁠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고정해서 쓰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만족스러워요. 이번 달에 성공한 게 좀 많아서 행복하네요. 그럼 다음 달에도 재미있는 제품 많이 구매해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